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화려한 화분들 또 이렇게 한창 차림이 됐습니다. 여기는 반야내 다육입니다. 네, 화분은 진짜 너무너무 이쁘죠. 네, 다 탐나는 화분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쁜 화분들로 한창 차림이 됐고요. 네, 이쁜 화분들 오늘 또 가격도 엄청 파격적인 가격으로 또 나왔습니다. 네, 이쁜 화분들 보시고 네,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야내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네, 1번은 이렇게 3개 세트로 나왔는데요. 네, 정스 화분입니다. 정스 화분. 너무너무 깜찍하고요. 너무너무 귀여운 화분이 이렇게 사각진, 밑에는 사각이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앞에는 이런 코사지가 달렸는데요. 너무 귀엽죠? 네, 여기 정스라고 여기에 이렇게 직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 너무 귀여운 이런 화분이 3개 세트로 해가지고 가격 39,000짜리인데요. 35,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네, 입구가 5.5고요. 높이는 7cm가 나옵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네, 2번은 본토 화분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죠? 사각진 화분이고요. 발 굽다리 이렇게 동글동글한 발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각진 화분 살짝 둥근 사각이고요. 깊이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대 있는 아이 신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은 꽃 색깔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네, 요 뒷모습은 이렇게 빗살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아이도 이런 노란색의 꽃이 있고요. 이 뒤에는 이렇게 빗살 무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이 아이는 18,000원에 나왔습니다. 본토 화분이고요. 입구가 8.5, 높이는 10cm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세트. 이 18,000원에 있고요. 네, 그다음 3번도 본토 화분인데요. 꽃 색깔이 다르죠. 네, 이렇게 시원한 색입니다. 네, 파란색 시원한 색이 있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은 사이즈고 네, 가격도 똑같습니다. 네, 3번 8.5 곱하기 10cm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3번이고요. 그다음 4번은 네, 요 수압 바이수 화분이죠. 네, 바이수 화분에 네. 또 큐빅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큐빅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큐빅이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큐빅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요. 수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 가격을 이렇게 네, 이렇게 원래 가격이요. 네, 한 5만원 돈이 넘는 가격인데 45,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큐빅 붙어 있어서 네,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가격을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타원형 화분인데요. 입구가 9cm, 높이가 9cm 나오는 화분인데요. 네, 가격은 45,000원에 있습니다. 네, 네, 두 개 세트로 해서 45,000원. 앞에 그림 노란색 꽃이랑 이렇게 주황색 꽃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세트 45,000원에 드립니다. 4번이었고요. 5번도 아주 큐빅이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꽃장식 요렇게 꽃장 잔잔한 꽃을 많이 붙여가지고 여기에 다 이렇게 반짝반짝 네, 보석을 붙였죠. 오, 너무너무 네, 수공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도 그렇고요. 우와,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는 5번으로 해서 가격은 똑같이 45,000원에 나왔고요. 네, 사이즈도 9cm 곱하기 9cm가 나왔습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요 정도 사이즈고요. 이 아이가 5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정스분에서 나온 네, 요 1번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이쁘죠? 색깔이 좀 다르고요. 네, 이 아이는 노란색이랑 하늘,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3개 세트로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가격 똑같이 35,000원에 나왔습니다. 원래 가격 39,000원짜리인데요. 35,000. 3개 세트 35,000원입니다. 앞에 정스라고 딱 이렇게 직인 있죠. 너무 이뻐요. 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네, 아이가 이렇게 6번으로 나왔고요. 입구는 5.5고요. 높이가 7cm가 나왔습니다. 3개 세트 35,000원입니다. 6번이었고 7번도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본토 화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정사각형의 요런 둥근 사각형의 화분인데요. 종이컵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조금 남습니다. 네, 키는 이렇게 높이감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이런 꽃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7번으로 해서
네, 가격 18,000원에 나왔습니다. 8.5 곱하기 10cm가 나왔고요. 네, 이 아이가 7번이고 8번은 주황빛의 꽃입니다. 오, 이쁘죠? 네, 이런 색깔, 이런 색깔입니다. 네, 요 본토 화분이고요. 가격 똑같이 18,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도 이제 8.5 곱하기 10cm가 나왔습니다. 네, 8번이고요. 9번은 요 아이인데요. 바이수 화분이죠. 네, 이렇게 타원형 화분, 바이수 화분인데요. 이렇게 보석이 다 이렇게 엄청 이쁘게 붙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바이수라고 되어 있고요. 발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수구멍이 엄청 크죠. 네, 이렇게 타원형 화분. 네, 9번으로 해서 45,000원입니다. 네, 9 곱하기 9cm가 나왔고요. 네, 아이가 9번입니다. 10번도 요 아이인데요. 타원형 화분 요 아이인데 앞에 큐빅이 다 붙었어요. 네, 요 아이 이렇게 큐빅이 엄청 많이 네, 붙어가지고 수공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9번은 10번은 요 색깔입니다. 네, 까만색이랑 노란색입니다. 색깔 꽃 색깔은 주황 살구색이랑 노란색 이렇게 꽃이 달렸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4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10번이었고요. 11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도 오, 이 아이는 또 어디 화분인가요? 와, 흑사랑 화분이네요. 우와, 이쁘네요. 큐빅이 아주 반짝반짝 달렸습니다. 네, 이 아이도 네, 흑사랑 화분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32,000원인데 오늘 28,000원에 나왔고요. 네, 6.5가 나오고 9cm가 나왔습니다. 네, 6.5 곱하기 9cm가 나왔고 가격은 28,000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너무 이쁘죠? 우와, 발굽다리는 이렇게 4개가 달렸습니다. 네, 요 아이는 11번이었고요. 12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흑사랑 화분입니다. 꽃 색깔이 다르고요. 큐빅이 아주 반짝반짝 아주 엄청 이쁘게 화려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요 사각형 화분이고요. 네, 요 아이도 6.5 곱하기 9cm가 나오고요. 가격은 28,000원에 나왔고요. 네, 요 아이가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본토 화분에서 나온 이런 사각형 화분입니다. 네, 발굽다리 4개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발이 달려있고 네, 가격은 똑같이 요 본토 화분은 18,000원씩인 것 같아요. 네, 8.5가 나오고 10cm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13번이고요. 너무 이쁘죠? 색깔, 꽃 색깔. 네, 이렇게 꽃 색깔이 이렇게 이쁩니다. 네, 선택을 하시고요. 꽃 색깔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13번이었고 그 다음 14번은 네, 이 아이가 14번입니다. 이 아이는 뭐죠? 여기 꽃담 화분입니다. 꽃담분. 네, 꽃담분도 인기가 많죠. 네, 이렇게 농다리고요. 다리가 긴 농다리 3개가 달렸습니다. 이 앞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유약이 전혀 안 발라진 것 같아요. 네, 싹 주머니 스타일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2개 세트로 해가지고 네, 24,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네, 7.5 곱하기 9cm가 나왔습니다. 7.5 곱하기 9cm 나온 이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14번이고요. 15번은 이 아이인데요. 희화분에서 나온 이런 화분입니다. 희화분에서. 우와, 너무 귀엽죠? 네, 앙증맞은 화분인 것 같아요.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고요. 살짝 긴 롱분입니다. 네, 여기는 미인 종류들 심어주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는 15번으로 해서 7 곱하기 10cm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18,000원에 나왔고요. 18,000원. 두 개 세트로 해서 18,000원입니다. 희화분도 조금 고급스러운 화분이고요. 좀 조코가 있는 화분이죠. 네, 이렇게 두 개 세트 18,000원에 있고 16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마리분이네요. 마리분. 와, 마리분. 한 개당 13,000원짜리네요. 네, 두 개 세트로 해서 23,000원에 나왔습니다. 마리분 세트 7 곱하기 12cm 나온 이런 화분인데요. 색깔 이쁘고요. 네, 나비가 싹 이렇게 앞에 코사지로 달려 있고 네, 밑에는 살짝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살짝 좁아지는 이런 화분입니다. 롱분입니다. 롱분.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셔도요. 엄청 깊이감이 있는 롱분이죠. 네, 입구가 7cm, 높이는 12cm 이렇게 나온 화분 23,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다리가 아주 롱하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너무 고급스러운 화분이죠. 네, 이 아이가 66번으로 나왔고요. 17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바이수 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큐빅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붙여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한 이런 화분인데요. 네, 바이수 화분, 동그란 원형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나왔는데요. 10 곱하기 10cm가 나오는데요. 가격은 4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큐빅이 달려있고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화분이죠. 네, 18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바이수 화분입니다. 앞에 장식이, 이런 장식이 있고요. 우와, 여기 장식 너무 화려하네. 네, 큐빗도 다 달려 있고요. 너무너무 멋있죠. 네, 이런 화분입니다. 네, 사원형 화분이고요. 네, 요 아이가, 네, 9가 아니고요. 네, 12cm입니다. 네, 12cm인데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4번하고 5번, 9번, 10번, 요런 타원형 화분들, 바이수 화분들 모두가 12cm입니다. 있고, 네, 가로 센치 22cm가 나옵니다. 9가 아닙니다. 네, 요 아이 18번도 12 곱하기, 네, 높이가 9cm입니다. 네, 요 아이가 18번으로 해서 45,000원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네, 19번 아이가, 네, 요 아이네요. 요 아이가 꽃단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네, 요렇게 보시면, 네, 이쁘죠? 네, 너무너무 이쁜 화분인 것 같아요. 꽃단분은 다 알아주고요. 인기가 많은 화분이죠. 네, 보시면 이렇게, 키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3개 세트로 해서 이 아이는 3만원에 있습니다. 네, 8.5 곱하기 10cm가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19번이었고요. 20번은 이 아이인데요. 20번. 네, 이 아이도 꽃단분에서 나왔습니다. 네, 너무 이쁘고요. 오, 네, 요 하얀색이, 다육이 심어놓으면 참 이쁘더라고요. 네, 요런 색이 하얀색으로 돼 있는 요런 앞에 장식은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런 꽃단분, 요 아이 두 개 세트로 32,000원에 있습니다. 예, 입구가 8cm, 높이는 9cm가 나왔습니다. 예, 요 아이가 20번이었고, 21번도, 네, 요 아이가 마리분이죠. 마리분. 네,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농분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가 길게 돼 있는 이런 마리분, 이런 화분인데요. 예, 아이는 23,000원에 있습니다. 두 개 세트로 23,000원. 7 곱하기 12cm가 나왔습니다. 네, 마리분에서 나온 화분, 보라색입니다. 네, 보란가요? 하늘색이죠. 네, 하늘색입니다. 네, 그 다음에 22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인형입니다. 인형. 너무 귀엽죠? 네, 싹 이렇게 너무 귀엽게 돼 있는 요런 인형인데요. 아우, 앙증앙증 합니다. 네, 이렇게 시집가는, 예, 네, 이렇게, 세트로. 네, 요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네, 시집가는, 색시랑, 네, 신랑이 있습니다. 네. 와, 인형은 2만원에, 세트로 2만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 네, 이렇게 장식해 놓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2만원에 있습니다. 22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3번도 인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화분입니다. 시집가는 옛날, 예, 뭐죠, 그, 신랑각시, 예, 신랑각시 모습입니다. 네, 쪽돌이 쓰고, 예, 쪽돌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쪽돌이 모양. 예, 요런 화분 2만원에 있습니다. 네, 23번이고요. 24번은 요 화분인데요. 너무너무 멋있는 화분입니다. 예, 바구니, 꽃바구니 화분인데요. 네, 흙이랑 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흙이랑 화분. 요런 장식이, 앞에 장식이 되어 있고요. 큐빅도 달려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네, 와인은 개당으로 나왔습니다. 개당으로 43,000원짜리인데요. 오늘 38,000원으로 해주셨고요. 입구가 15cm, 높이는 11cm 나왔습니다. 이마 24번으로 해서 38,000원이고요. 꽃바구니 화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5번도 꽃바구니 화분. 앞에 장식이 조금 다르죠? 네, 꽃장식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우와, 뭐든 심어놔도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또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 가지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네, 요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큼직한 사이즈죠. 네, 25번으로 해서 38,000원입니다. 입구 15cm, 높이 11cm 나왔습니다. 25번이고요. 그다음에 26번은, 네, 요 26번은 요 신발 화분입니다. 신발 화분. 너무너무 귀엽죠. 예, 신발 화분인데 앞에는 이렇게 리본 장식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큐빅 장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예, 여기 찐노랑색이랑 이렇게 있는데요. 네, 세 개 중에 한 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색깔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4.5가 나오고 5cm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한 컬러에서 12,000원입니다. 두 개 한 컬러에 12,000원. 요 색깔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예, 이렇게 색깔 깔비깔이 다르죠. 네, 색깔로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노란색, 연노란색, 예, 찐노란색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이었고 27번은 요 아이인데요. 우와, 요 아이도 엄청 앙증맞은, 네, 무슨
정수네요. 여기 또 정수분이네요. 우와, 귀엽네요. 네, 정수분에서 나온 화분. 이렇게 귀여운 화분인데요. 네, 이 아이는 4만원이라고 합니다. 두 개 세트여가지고. 근데 35,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고요. 입구는 7.5, 높이가 7cm 나왔습니다. 예, 입구 7.5, 높이 7cm. 이렇게 생긴 화분. 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네, 아주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데가 있죠. 네, 이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27번으로 해서 35,000원입니다. 두 개 세트. 네, 28번도 같은 정수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네, 꽃 색깔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꽃이, 네, 주황빛 색깔의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정수라고 이렇게 돼 있고, 발굽다리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아이도 가격 4만원짜리인데요. 오늘 35,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28번이었고, 29번은 마리분인데요. 네, 마리분. 네, 마리분도 이렇게, 약간 깊이감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예, 입구는 살짝 좁아졌고요. 밑에는 넓적하게 되어 있는 알. 예,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좁아졌죠. 네, 큐빅인가요? 큐빅은 아닌 것 같고, 꽃장식이 앞에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노란색이랑, 예, 노란색이죠. 노란색. 두 개 세트로 해서 32,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36,000짜리인데 32,000원. 입구 7.5, 높이 12cm 나왔습니다. 29번이었고, 네, 30번도 마리분이죠. 마리분. 보라색으로 나온 화분. 마리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32,000원에 있고요. 입구는 7.5, 높이가 12cm가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생긴 마리분. 네, 아이도 30번으로 해서 32,000원에 했고요. 31번은 요아인데요. 31번. 네, 31번은 요아인데요. 우와, 리본 장식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우와. 네, 이렇게. 리본 장식에 또 큐빅까지 다 달렸어요. 네. 롱한 화분이고요. 여기에는 늘어지는 수영이 아이들. 네, 콩란이라든가, 네, 녹용 이런 거, 네, 심어주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고요. 네, 이 아이는 38,000원인데요. 두 개 세트. 네, 35,000원으로 해주셨고요. 입구는 11cm, 높이가 19cm.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엄청 이쁘죠? 3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도 정수분입니다. 정수분. 네, 이렇게 너무 귀여운 정수분입니다. 네,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콩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거의 콩분에 속하죠. 네, 조그만한 소분입니다. 소분. 네, 5cm 곱하기 7cm가 나옵니다. 입구는 5cm, 높이가 7cm. 네, 색깔은 이렇게 주황빛이랑 핑크빛이랑 이런 색. 네, 요것도 주황빛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개 세트로 해서 22,000원에 나왔습니다. 정수분이고요. 네, 32번이었고요. 33번도 요 정수분에 요런 색깔이 조금 다른, 예, 요런 색이랑 파란, 하늘색. 이렇게 세 개 세트로 해서 요 아이도 22,000원입니다. 5cm 곱하기 7cm 나왔습니다. 네, 3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4번은 건이분에서 나온 이런 화분이죠. 네, 이렇게 앞에 장식이 이런 꽃장식이 돼 있고요. 이렇게 3개 세트로 해서, 네, 27,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9cm 곱하기 9cm가 나왔고요. 네, 3개 세트 27,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34번이었고요. 35번은 요 아이인데요. 우와, 요 아이는 크기감이 좀 약간 있어가지고, 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예, 튼튼하게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예, 이 아이 유약도 안 발라져 있습니다. 네, 색깔은 이렇게 핑크빛이랑 노란색이랑 그리고 살구빛이 이렇게 세 개 세트로 나왔고요. 예, 11 곱하기 9cm가 나오고, 높이가 9cm. 가격은 27,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35번이었고요. 그다음 36번은 신발 화분인데요. 네, 신발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네, 신발 화분인데요. 요 꿍꿍방에서 만들어졌죠. 여기 꿈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네, 엄청 디테일하고요. 완전 리얼합니다. 진짜 신발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한 컬레 20,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색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이랑 흰색 선택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36번 20,000원에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37번은 요아인데요. 네, 우와, 이쁘죠? 꽃단분입니다. 꽃단분. 앞에 장식이 장미꽃 장식이 되어 있고요. 네,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발굽다리가 3개 있고, 네, 크기감이 살짝 있어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넉넉하죠. 네, 와인은 9cm 곱하기 10cm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34,000원입니다. 네, 꽃단분에서 나온 화분, 네, 34,000원. 2개 세트로 34,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37번이었고, 그 다음에 38번은 이 아이인데요. 예, 이 아이는 꿈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요렇게 리본 장식이 되어 있고요. 큐빅이 다 이렇게 또 붙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 약간 깊이감 있는 화분. 여기 꿈이라고 되어 있고, 네, 노란색 화분입니다. 노란색 세트로 해가지고, 예, 가격은 22,000원에 있고요. 22,000원. 네. 9 곱하기 11cm가 나왔습니다. 9 곱하기 11. 네, 이런 화분이고요. 38번 22,000원입니다. 39번도 똑같은 화분인데요. 색깔만 다르죠. 꿈 공방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네, 색깔만 다릅니다. 이 아이는 핑크색 화분이죠. 핑크색 화분. 예, 네, 깊이감이 있고, 네, 9 곱하기 11cm가 나왔습니다. 예, 네, 22,000원에 있고요. 네. 아이가 3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요 아이인데요. 서인경 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서인경. 네, 요런 화분인데, 두 개에서 2만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네요. 11 곱하기 9cm가 나왔습니다. 네, 40번 아이,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2만원에 나왔습니다. 입구는 11, 높이는 9cm가 나왔고요. 네, 넉넉한 사이즈고요. 앞에 장식은 요런 장식이 있고요. 요런 장식이 있습니다. 네, 40번 요 아이도 2만원에 나왔고, 네, 41번입니다. 요 아이가 41번인데, 요 아이는 개당으로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서인경 화분인데요.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배수구멍 엄청 크고,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와인은 41번. 입구가 14cm 나오고요.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이 와인은 개당으로 19,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개당으로 19,000원짜리. 네, 서인경분이고요. 41번이었고, 42번은 요아인데요. 꿈공방 화분이죠. 네, 요런 청색 화분인데요. 어우, 시원한 색깔입니다. 네, 여름이 가까워서요. 아주 시원한 색깔이 눈에 딱 띕니다. 네, 요아이는 꿈공방에서 나온 리본 화분. 요아이는 9 곱하기 11 나오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예, 요아이가 42번이었고, 43번도 서인경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네, 요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고요. 요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2만원에 나왔습니다. 요아이는, 네, 11 곱하기 9cm가 나왔습니다. 43번이었고, 그 다음에 44번은 요아인데요. 예운분이죠. 네, 예운분 오늘 또, 네, 세 개 세트, 네, 세 개하고 3+1로 요아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요아이, 귀여운 화분. 네, 이렇게, 예운분. 네, 예운분 이런 화분인데요. 이런 화분만 해도요. 10,000원 하죠. 네, 요아이는 3개 세트 해가지고 36,000원인데 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요렇게 색깔은 요런 색이 들어가고, 초록색이 들어가고, 노란색이 들어갔습니다. 3+1으로 해서 36,000원에 드립니다. 44번이었고, 그 다음 45번은 요아인데요. 네, 오, 이쁘죠? 흰색 바탕에 이렇게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발굽다리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네, 흰색 바탕에 꽃만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죠? 네. 와인은 45번으로 해서 32,000원입니다. 두 개 세트 32,000. 네, 입구가 11cm, 높이는 15cm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45번이었고요. 46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또 이런 화분입니다. 이 화려한 화분. 네, 이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32,000원이고요. 네, 입구는 11, 높이는 15cm 나왔습니다. 네, 46번이었고요. 47번은, 네,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네, 가성비 짱 화분입니다. 예, 여주분인 것 같아요. 예, 여주분. 네,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1,000원에 나왔네요. 네, 두 개 세트 21,000원입니다. 네, 예, 요 아이는 11 곱하기 11cm가 나왔습니다. 11 곱하기 11cm. 예,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1,000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요 아이는, 아, 42번이 아니지. 아, 48번이죠. 요 아이가 48번인데요.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48번입니다. 네, 요 아이는 요런 화분인데요. 네, 요 아이도 국산 화분입니다. 여주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요런 화분인데 앞에 장식이 리본 장식입니다. 너무 멋있죠. 네, 요 아이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0,000원입니다. 네, 12 곱하기 15cm가 나왔습니다. 네, 요런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엄청 사이즈가 큼직한 사이즈죠. 네, 두 개 세트 2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48번이었고요. 네, 48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8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이쁜 화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네, 잘 고르셔서 이쁜 화분들 한번 더 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